안녕하세요. 호주 전문 발음 유학의 임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퀸즐랜드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은정 상무관님을 모시고 전반적인 호주 교육 시스템과 올바른 학교 선택 방법 그리고 지역별 특징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주로 조기학을 오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준비사항에 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 궁금하신 점은 더보기란에 저희 발음 유학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남겨두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발음 유학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퀸즐랜드주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EQI Education Queensland International 국제교육부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보시게 되면 퀸즐랜드 주의 그 다양한 이미지를 함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밝고 명랑하고 또 활기차고 또 정말 퀸즐랜드 주는 1년 중에 300일이 화사하고 날씨가 좋다고 그렇게 표현되는 어떤 곳인데요. 다들 한 번씩 와보셨을 거예요. 자, 퀸즐랜드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요, 골드코스트든 선샤인코스트든 타운스빌 혹은 케언즈, 브리스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링크되어져 있는 곳을 클릭해보시면 좀 더 각 도시별, 지역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퀸즐랜드 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국하고 비슷하게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를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대학 혹은 기술 전문대를 고등학교를 이수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에서는 한국하고 살짝 틀리게 1학년 전에 프렙이라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프렙은 만 나이 5세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1년간의 과정을 마쳐서 1학년 초등학교의 정규 과정, 준비반 과정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중간중간에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8시 반부터 2시 반, 3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다 보면 피곤하기 때문에 잠깐의 낮잠 시간도 이루어지는 그런 준비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학년까지 초등학교를 마치면 7, 8, 9학년이 중학교 과정이고 11, 12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받고 기술전문대학 혹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친구들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퀸즐랜드에서는 만 5살 7월 1일생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6월 30일생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스쿨 에이지가 여기 나와 있죠. 표에 보시면요, 자녀들이 언제 어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2020년에 처음 프렙 과정을 가든지 아니면 21년, 22년에 갔는지 나와 있게 되어 있는데요. 킨디는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퀸즐랜드의 스쿨 칼렌더는 1월 말, 1월 28일이나 27일 고쯤에서 한 새 학년이 시작이 돼서 12월 중순까지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는 1학기, 2학기로 나뉘어진 반면에 저희 쪽에서는 1학기, 2학기와 안에 사이에 텀 1, 텀 2에게서 텀별로 나눠지는데요. 각 텀은 약 10주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텀과 텀 사이에는 2주간의 방학이 있습니다. 계절이 한국이랑 반대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12월이 되면은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12월 중순쯤에 학사 과정이 모두 마쳐지게 되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공립학교에게는 약 6주간의 방학이 이루어지고요. 사립학교는 평일 수업시간이 약간 길어지면서 약 8주간의 여름방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학년부터는 11월 30일이면 학사과정이 마쳐져서요. 8주간의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퀸즐랜드 주 교육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특목고라는 과정 그리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국제학교에서 제공되고 있죠. 대학 이전에 예전에 전문대 과정을 디플로마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11, 12학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디플로마 준학사 과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 중에서 영어 과정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중고등학교 때 메인 과정을 바로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하이스쿨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영어 준비반 과정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각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 선택 시에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머님들이 고려를 하실 때 어머님이 무조건 같이 따라와서 가디언 비자를 받아서 거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의 생활 환경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 나는 한국 사람들이 좀 있거나 아니면 아시안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주를 하기를 희망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전에 워킹 홀리데이든 아니면 해외 유학이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외국인 뭐 호주 현지인들이 많은 곳에 거주를 원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일단 지역 선정을 하시고요. 대도시와 조금 작은 중소도시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대도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도 많고 다양한 인종들도 많기 때문에 멀티컬처럴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외이려 뭐 선샤인 코스트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가실 경우에는 거의 한국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숫자가 많이 적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다닐 경우에 한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거주지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짧게 2년 혹은 3년을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외곽 지역에 조금 호주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학교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느 학교 추천을 하냐고 여쭤보시면 그거는 학교마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선정 이후에 아이들 성향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초등학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 혹은 스포츠 혹은 난 학교에는 좀 작은 학교가 좋겠다. 아이들의 성향이 좀 샤이하고 좀 수줍음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 너무 큰 학교에 배치가 되면 아이들이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이 좀 많이 걸려요. 반면 아이들이 굉장히 활달하고 친구 사귀는 것도 금방 사귀고 프로그램도 많은 거를 경험해보고 싶고 하다고 하면 학교 사이즈가 좀 큰 학교를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성향 파악에 따라서 학교의 어떤 사이즈를 결정을 하신 후에 방과 후 프로그램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서는 체스, 어느 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 뭐 아니면 수영, 뭐 태권도, 뭐 다양하게 학교 안에서 학교에서 제공을 하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아이에 맞게 생각을 해놓으시고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그런 걸 조합해서 요 정도의 학교가 가장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2외국어가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의무적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선정하실 때 난 호주에 가면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혹은 독일어, 뭐 불어, 이탈리아어 등등 추가 과목으로 한 과목 정도를 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선정의 어떤 요소에 넣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유학생으로는 영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학교에서 ESL 과정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시간에 대부분이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빠져나와서 ESL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 추가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각 클래스 내에서 ESL 선생님이 오셔서 도우미 선생님처럼 학교 수업할 때 진행할 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는 대충 학교 선정을 하시는 거에 대한 작은 팁을 드렸고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브젝트입니다. 서브젝트 그리고 과목이죠. 어떤 과목을 선택을 추후에 해서 내가 대학 진학을 가든지 아니면 뭐 테이프 전문 기술 전문대를 가든지 아이들의 그 진로에 따라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스페셜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모든 학교가, 사립학교는 대부분이 많은 과목이나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제공하는데, 공립학교는 학교별로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특별하게 하나의 예를 들자고 하자면, 제가 항상 뭐 예를 들지만, 그러니까 벨모럴 스테이 하이스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보면은 다른 학교와 달리 에어로스페이스 과목을 하고, 항공우주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 학교에 가셔서 방과후에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면 보잉 회사를 가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학교에서는 골프 스페셜 프로그램이 또 있거나 농구, 어느 학교는 스템이 스페셜라이즈 된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우수반도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면에 방과 후 수업으로도 어떤 학교는 치어리딩을 한다든가 큰 오케스트라가 있거나 아니면 스트링 그룹만 있거나 현악기만 있거나 타악기만 있거나 뭐 그래서 다양하게 학교별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 달라요. 간혹 어떤 학생들이 우리 딸내미는 나중에 영화 제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쪽도 있나요? 네, 저희 학교에 필름 앤 미디어라는 그 과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린룸이라고 하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진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서 과목을 이수하면서 실습으로 영상을 찍어서 만들어서 어떤 대회를 나간다든가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짧은 영화를 찍는다든가 요런 그 과정도 있기 때문에요. 아이가 나중에 원하고자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머님이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그쪽에 관련된 마린 사이언스도 있고요. 해양과학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유학을 결정한 후에 아이들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런 정보들을 아이들과 함께 적어 내려가면서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시면요, 많은 학교들 중에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찾아서 레코멘데이션 추천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립과 다르게 공립학교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현지반 배치를 처음에 오자마자 하게 돼요. 그리고 ESL 서포트를 들어가서 아이들이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어울리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고, 또 ESL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게 사립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립학교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4, 5학년 같은 경우 영어 준비반 과정을 중국이나 한국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지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있다 보면 빨리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오기 전에 뭘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들도 많이 하세요. 가능하시다고 하면 쉽지만 뭐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어머님들하고 같이 미리 영어 책을 계속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냥 자막 없는 만화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짧은 동영상도 좋고요. 아이들에게 계속 노출시켜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적어도 선생님 저 배가 아파요 라든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든가 아니면 엄마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장들 정도, 아니면 친구들이 조금 여기도 뭐 아이들끼리 있다 보니까 뭐 치거나 장난칠 때 내가 싫으면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만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엄마보다는 집보다는 아무래도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호주에서 여기서 학교 다니다 보면 엄마하고의 어떤 저희가 본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붙어있고 엄마하고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많은 어머님들이 그런 피드백을 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시간이시라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12개 과목을 공부를 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뭐 수능을 봐야 되고 하는데 퀸즐랜드 주에서는 대학을 갈 때 이제 9학년까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한 8, 9 과목을 공부하고 나서 10학년 때 이제 내가 대학을 어디로 가는지, 어느 전공을 가냐에 따라서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과목 수가 좀 줄어들죠. 최종적으로 11, 12학년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요, 6개 과목만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는 필수적이고요.
나머지 5개 과목은 내가 대학을 갈 때 그 대학 내에서 그 전공과에서 준비하라고 하는 이수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들을 공부해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은 방대한 양, 특히 11, 12학년 고2, 고3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고3 과정에 1년 과정을 준비를 해서 이제 대학 입시를 보게 됩니다. 6개 과목 중에 최고 높은 성적 5개를 가지고 대학을 가니까 공부하는 것도 좀 줄죠. 그리고 한국어를 나중에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요. 한국어를 유학생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는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지만 외부 시험으로 추가 시험으로 하게 되면 보너스 점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조기 유학에 필요한 기본 마음가짐이나 어떤 기본 서류를 여쭤보시면요. 기본 마음가짐은 아이와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아이가 이곳에 오면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뤄내고 싶은지를 엄마랑 뭐 나이가 어리든 중고등학생이든 대화를 나누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와 함께 와서 있으실 때는 사전에 지금은 뭐 온라인 카페도 블로그도 많이 있지만 그냥 호주라는 나라 또 브리스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이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학교 선택이 내 아이에게 가장 맞는 학교 선택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준비 자료는 여권, 그 다음에 최근 2년간의 학교 성적표, 영문이 필요한데 중고등학교는 영문을 학교에서 띄워주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를 띄워야 되는데 한글로 가져오셔서 유학원 어른분들께 부탁하시면 번역 공증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재학증명서, 그리고 엄마 아빠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거는 또 유학원 분들께서 아마 리스트 작성하셔서 알려드리실 거예요. 제가 다음 동영상에는 퀸즐랜드 내에 있는 특목고라고 뭐 불려지는 퀸즐랜드 아카데미스라는 학교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12학년 고 1, 2, 3 과정이라서 중 2, 중3 때 시험을 미리 봐서 자리를 확보를 하는 학교인데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